이부 세미나를 마무리를 할 텐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그걸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군요. 그렇죠? 대충 뭐 시험,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는 문제는 대충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욥 이야기까지도 했으니까.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쫓겨납니다. 네. 그렇죠? 사람들이 그 소돔 고모라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야, 이거 아주 잘생긴 친구들이 왔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 나게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 나쁜 놈이니까, 아주 나쁜 놈이니까 가서 그냥 불을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겨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쫓겨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생명을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로 좀 구원하죠. 어떻게든지 좀 마음을 돌리려고 그렇게 왔었지만 그 하나님을 동성연애로 하자고 달려들면서 하나님이 도망가게 생겼어. 그 불이 나게 누구만 데리고? 롯하고 롯의 식구들만 데리고. 롯의 식구들도 사위들은 안 따라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딸들은 또 그 모양이고. 그래서 참 그리고 롯은 어정쩡한 입장이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소돔에서 호강할 거, 재미 볼 건 다 보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어정쩡하게 믿는 그 롯만을 간신히 구원해 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냈다. 하나님 일행은 도망가다시피 가셔야 됐다.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들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아직 그때까지도 생물학적으로 살아는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줘서 다시 살리려고 가도 거부한다. 그러면 그 순간은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즉 노아 홍수 때 얘기는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어떻게 다 유지하고 있어서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한 홍수는 안 내리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들의 마음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우물과 아래물을 갈라놓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당했으니까. 그들의 선택이었으니까. 그래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도 그들이 생명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자, 선택하면 이제 그래서 소돔 창세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유황불을 이제 떨어뜨려서 다 태워 죽였다. 하늘에서 유황불 덩어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참으로 과학적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있잖아요. 별똥별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건 말이 과학적으로도 좀 말이 되는데 유황불은 이제 좀 상징성이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다 타버렸다. 타버렸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다 타서 이제 그 베드로 전서 보면 뭐가 되었다? 죄가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하사? 네. 자, 죄가 되게 하사. 네. 자, 이 죄가 되게 하사. 이게 좀 더 과학적인 얘기죠. 그렇죠? 네. 과학적으로는 이 말이 맞아요. 죄가 되게 하사. 네. 그래서, 이, 일부 세미나 때 제가 잠깐 이거를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원자란 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원자 핵이고 이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너무 빨리 도니까 이렇게 비행기 프로펠러 돌듯이 이렇게 그려놨죠. 그런데 원자 핵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원자 핵을 보면 여러분이 놀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놀래야 된다? 원자 핵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 기적이에요? 그렇지. 이 양성자는 양정기를 띄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가까워지면 확 서로 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이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자, 여러분이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다는 것은 기적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할 수가 없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창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창조하시는 분이다. 창조는 왜 한다? 사랑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이런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 그래서 존재하게 하나님이 계속 돌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깨닫고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연구를 깊이 해보니까 이 원자핵이
폭발하지 못하도록 모아놓는 힘이 있다, 에너지가. 그것이, 그 에너지를 막 쉽게 말해서 원자력이라고 그럽니다. 원자력. 좀 더 자세히 유식하게 얘기하면 핵강력이라고 그럽니다. 원자 핵에 작용하는 강한 힘. 이런 뜻입니다. 핵강력. 그래서 nuclear strong force라고 불러요. 핵강력이라는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럼 저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모든 에너지에는 출처가 있어야 돼. 출처 과학자들이 발견했게 안 했게? 못했어요. 못했다는 말은 어디가 출처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과학자들이 창조주를, 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핵강력의 출처를 밝힐 수 없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면, 핵강력은 창조주가 보내서 이렇게 뭐 하게 하는 거다? 존재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과학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글자야. 그 글자라는 건 누군가가 만들어야 있는 거야. 그리고 글자는 어떤 생각, 자기의 마음, 뜻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하기 위하여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만 봐도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 창조된 존재라는 말은 결국 우리는 돌보심을 받고 살기 위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이 원자 핵이 유지될 수 있어.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을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돼? 폭발해요. 하나님이 이 원자 핵 강력을 거두실 수밖에 없죠. 노아 홍수 때 물을 가르신 그 힘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듯이. 왜? 거부당했으니까. 그래서 폭발하면 뭐가 나와? 폭발하면 에너지가 팍 방출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이야. 그래서 불 타버리면 뭐가 된다? 자, 여러분.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 중성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고 보니까, 이 세 개의 쿼크라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쿼크. 여러분, 쿼크 정도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이건 완전히 밝혀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너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스트링, 슈퍼 스트링 학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쿼크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입자로서 존재하는 가장 작은 게 쿼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쿼크 덩어리야. 쿼크 덩어리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다 뭐 이 사람은 이상구고 정남이기고 누구고 하지만 다 물질적으로 보면 뭐밖에 없는데 쿼크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특성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뭐로 볼 때만 우리의 특성이 존재해요?
영적으로 볼 때만 어떤 영이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고 있는가, 어떻게 살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영이 결정해 주는 거지. 물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라는 말은 그 이제 쿼크라는 말이에요. 쿼크로 그 모든 인간은 다 쿼크로 되어 있어. 동물도 마찬가지. 이 꽃잎사귀 뭐 떠당기는 먼지 뭐 이렇게 다 쿼크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에너지가 다 방출돼 버리면 폭발해 버리면 뭐만 남아? 쿼크만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쿼크로 창조됐으니 그걸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먼지 흙이라 그럽니다. 흙으로 너희는 흙이었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소돔 고모라도 결국은 뭐로 돌아간다? 쿼크로 돌아간다. 그래서 죄가 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죄라는 것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죄라기보다 이제 더 과학적으로 깊이 보면 이제 이런 쿼크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실제로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가?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서 두로왕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두로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레바논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어가지고, 그, 무역이 아주 활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사단과, 그래서 두로 왕은 세력이 대단했어요. 모든 나라들이 두로를 부러워했고,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루스벨, 천사장 루스벨을 부러워했고, 그래서 그 두로 왕과 사단을 비유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두로 왕의 운명과 사단의 운명은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이르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그러나 너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게 이제 사단에게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자, 네가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사단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이제 유혹을 했잖아요. 거기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뭐 이런 생략하고, 그래서 너 사단이 지음을 받던 날에는 하늘에 정말 기쁨이 넘쳤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듬는 그룹. 이제 하나님 창조주가 계셨고, 창조주는 천사들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각종 자기들이 맡은 사명이 있어. 어떤 사명인가에 따라서 천사들의
스랍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그룹 사단은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룹 천사라는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그래서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도 그 하나님의 돌판 십계명을 넣어놓은 그 언약궤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 두 천사를 그룹전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라는 말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요. 인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화강석이란 말은 불 붙는 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천국 하늘나라는 불 붙는 돌이 있고 그 길을 네가 왕래했다. 불 붙는 돌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하늘나라 실제로 불 붙는 돌이 있겠냐? 뭐 이거 한번 생각해 볼만 하고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화강석을 설명하면 무슨 설명이 되냐면 예수님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돌이라 불러요? 산돌, 즉 생명을 주시는 돌. 베드로전서 2장 가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 반석. 예. 그래서 성경에서 돌, 그러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이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하늘에서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만들지 않는 그 뜨인 돌이 내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3장 그 24절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보내심을 받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으로 무슨 사명을 띠고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띠고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에덴의 동산 동편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그 길을 어떻게 했다? 화염검 그렇습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불화 그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그 아담과 이브가 그 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자손을 번식시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항상 생명과 나무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야지 생명을 그래서 거기 올라면 어둠의 세상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빛이 필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생명과 나무를 수시로 따먹을 수 있도록 그 생명과 나무로 향하는 길을 어떻게 환하게 밝혀주신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화강석도 예수님,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 미 가득한 그렇죠. 그 영광이 가득한 곳에 네가 그때는 잘 살고 있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뭐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 마침내 네가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말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 틀린 거다.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 같다. 그래서 하늘에 뭐가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가 이제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이제 이러면서 동료 천사들을 어떻게 설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 덮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이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아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이 어떻게 싸웠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사단을 따르는 자 가물가물하시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자 그래서 사단 편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과 용이 어디 쫓겨 나갔다. 어디로 쫓겨 나갔다? 땅으로.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 나가니까 여기 있는 땅은 누구 세상이 됐어요? 예, 사단의 세상, 어둠의 세상이 되어버렸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여기가 사단의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예, 그래서 사단은 욥기에서 어디에 나타난 거요? 장자총에 나타난 거야. 자기가 지구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부인하기 위하여 욥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전쟁 상태야. 그렇죠? 전쟁 상태라는 것은 의견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의견과 무슨 의견의 대립?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것이 대립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온 우주는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우주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통일이 돼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은, 본래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생명입니다. 땅에 사단이 가지고 내려온 것이 뭐예요? 조건적 사랑. 그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은 통일 전쟁의 막바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영적 전쟁 상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통일을 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러니 이제 통일되면 어떻겠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다 한 덩어리예요. 참,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제가 지금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또 녹화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울증과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우울하다는 것은 유전자 다 꺼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야. 자살률이 높다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치매도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일기장을 관찰을 해보니까, 그 일기장이 빡빡한 수녀님들이 85세, 90세, 100살이 되어도 치매 안 걸려요. 놀라운 얘기야. 그리고 수명도 굉장히 길어요. 최고로 길어. 수녀님들이. 그리고 사실 신앙, 종교인들이 수명이 제일 긴 건 그 뭐 옛날부터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스노든 박사라는 박사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일기장을 보니까, 아, 일기장에 쓴 말이 그 긍정적인 말, 의미 있는 말이, 말을 많이 썼을수록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 자살, 이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의미 결여증이야. 치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평생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과 의미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 차이는 우리가 일기장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쓸데없는 말만 하고 살면 의미 없어요. 쓸데없는 말을 말이라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 말하고 소리는 다르거든. 말은 뜻이 있어야 말이지.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잖아. 잡소리, 빈말.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 이러고만 살다 보니까 전부 뭐예요? 거치료로만 살고 있지 이 진정으로 살고 있지 하는 결과가 치매 우울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특히 암 환자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뜻이 풍부해. 여러분, 우리가 한참 60을 살고 70이 돼보면요. 다 그게 그거야. 다 시시해. 아시겠죠? 그럼 우리 정 선생님 보면, 그 제주도에서 여기 오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건강하게 늙더라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밖에. 이 세상은 막 완전히
뭐 권모술수에다가 막 탈당도 했었고 막 희한한 세상이야. 그러니 이런 의미 없는 세상에 그냥 파묻혀서 쓸데없는 소리나 듣고 그러면 나중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아, 축 처져 버리는 거죠. 뜻이 없어. 유전자가 반응할 수 없죠. 자, 결국 너는 사단아, 너는 그 화강석 사이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광 사이에서 왔다가 됐는데 너는 지금 결국 쫓겨났다. 그래서 여기서 쫓겨났다는 말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 의견이 다르면 동거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이제는 여기서 통일이 됐어. 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의 갈등은 어떻게 없어져 버리면 내 안에서는 통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재림을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에 완전히 공감하는 그런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장녀일지라도 사마리아 여인일지라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가서 그거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내가 너 가운데서 불을 낸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 사단을 보호하던 네가 나를 거부하기 때문에 즉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결국은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거부를 당해서 더 이상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실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게 했다. 왜? 그들이 거부하니까.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고 소돔은 완전히 콜크로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사랑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유황불을 던져서 너희를 태워 죽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무선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그래서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니까 이 성경에 참 관심이 확실히 다른 기보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해봐도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 한마디로 끝날까 합니다. 이사야 시대는 그 엘리야 시대부터 이제 엘리사 시대, 이제 이사야 시대 이렇게 오면서 아주 이스라엘이 썩어가는 시대입니다. 뭐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건 결국 뭐예요? 조건적인 신을 숭배하는 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지금 속상하여 계십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선지자를 하나 보내야 됩니다. 보내는 목적은 뭐하러?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하늘을 탁 열어서 하늘 보좌를 탁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제 그건 이제 확실히 깨닫는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참 생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하되, 아, 큰일이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니까, 보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입술이 부정한 죄인밖에 안 돼. 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신 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봤다 이거죠. 무조건적 사랑의 모습을 봤다. 그때 스랍 하나가, 자, 아까는 그룹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스랍 천사입니다. 스랍 하나가 화재로 탄에서 취함과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이제 불, 숯불 그러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사하여졌고,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그래서 너는 이제 무조건적 사랑, 그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또 이사야가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어디에 보내요? 이 말 안 듣는 꼴통 백성들에게. 그때 이사야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사야는 진짜 알아서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어떤 얘기를 해주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냐. 이것을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나섰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6장 9절과 10절은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 찾아가지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보내시려고 그러래. 그러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 말도 좀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한 거예요. 이제 영어 성경 번역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 이사야야. 그리고 tell these people, 너희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Keep on hearing, but do not understand. 이게 뭐냐? 자, 이사야가 말하거든. 계속 들어라. 그러나 뭐는 하지 말라. 이해는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으세요. 그리고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 목적으로 이사야를 보낸 건데. 들어라. 그런데 뭐요? 이해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keep on seeing. 보아라.
그러나 but do not 뭐요? perceive. 봐라. 그렇지만 깨닫지는 말아라.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이 말을 보고 고민 굉장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성경이 왜 이럴까? 제가 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보내자니 그것도 이상하고 이건 성경은 정말 어려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Make the heart of these people dull. 이 백성들의, these people,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덜하게 하라. 덜은 뭐요? 요요. 예민하지 않고 뭐요? 어리벙벙하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야, 네가 가서 이 백성들 마음을 어리벙벙하게 헷갈리게 만들어라. 그리고 귀는, 그들의 귀는 아주 무겁게 하라.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는 말. 그 다음에 shut their eyes. shut는 뭐예요? shutter를 촥 내려서 문 닫아버리래. shut their eyes. 그들이 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촥 shutter를 내려버려라. 왜? 그래야 그놈들이 뭐예요? 나는 지금 그놈들이 나한테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까봐 염려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한글 봅시다. 이 백성들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라. 귀가 막히게 하라.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까 염려가 된다. 이거를 말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거를 보고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데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야, 제가 이 고민이 돼서 이걸 들고 목사님들께 물어봤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를 모르면 설명 못 해요. 감성적 표현을 모르면 못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무슨 유명한 말이냐면, 이거를, 바로 이 말을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인용하고, 마가복음에서도 인용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인용하고, 요한복음에서 인용하고. 예. 이 말을.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말을 다르게 인용을 해요. 같은 말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인용하냐.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사야야. 네가 가가지고 그놈들의 눈을 감게 만들어라. 귀를 막게 만들어라.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가서 얘기를 해도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25절에 가면 똑같은 이 말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용할 때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거하고 똑같이 인용해요. 아하. 백성들이 들려줘도 듣지를 않는구나. 듣기를 거부하거나.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깨닫는 것을 뭐요? 그 막는 것, 막는다고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거부한다. 하나님이 거부한다. 양쪽으로 써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어떤 이유다? 이 이유다. 이사야가 다시 읽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가서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똑같이 기록했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자 이사야의 예언 아주 유명합니다. 이사야의 6장 9절 10절의 예언은 계속 인용이 돼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아까는 뭐라고 했으면 이사야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악령들에 의해서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하나님이 눈을 감긴 거 아니에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나 다른 데서는 그 녀석들이 나한테 돌아서 구원받을까 봐 나 겁난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게 해라. 그렇게 기록했고 여기서는 뭐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구원을 뭐요? 받으려고 하지를 않을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완전 180도로 거꾸로 하는 얘기가 사실은 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같지 않으면 성경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반대로 한 얘기가 어떻게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냐? 그거는 사랑이 지극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감이 잡힙니까?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관계,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렇죠. 이사야서는 그 자식들 나 구원 받는 거 싫어. 그러니까 귀 다 막고 눈 다 감겨버려. 그 녀석들 망해야 돼. 죽어버려야 돼. 그래놓고 또 똑같은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걔네들이 들어주지들 않구나. 내가 너무 답답하다. 같은 말일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 같은 말을 이렇게 두 다른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김소월의 진달래꽃. 여러분. 나 보기가, 김소월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어떤 미남 청년과 사랑에 빠졌어. 폭 빠졌어. 근데 이 청년이 사랑하는 것 같더니 어떻게? 마음이 변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청년이 김소월이를 버리고 뭐요? 떠나. 그 여자는 눈치가 빠르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 남자가 내가 싫어졌구나. 그럼 그 여자의 김소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죽고 싶어. 그 죽고 싶은 김소울이가 시를 썼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이제 내가 보기가 싫어졌어. 떠나신다면. 떠나신다면. 뭐라고 썼어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내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나 보세요. 그게 진짜 눈물 안 흘린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진짜 의미는 뭐예요? 내가 울다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박수!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를 반어법이라고 해서 반대로 얘기하면서 더 진하게, 강렬하게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어법을 성경은 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기록하면 미친놈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뭐를 거창한 일을 하더라도, 거창한 것을 깨닫고 뭐 이룰지라도,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예.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배웠었더라도, 사랑을 배우지 못했으면, 여러분 유전자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앞으로 이제 집에 가셔서도 계속, 그래서 저는 사랑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 왜? 저는 여러분들 사람 나야 기쁘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옛날에는요, 누가 암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기쁘더라고. 왜? 나의 암 걸릴 불운을 저 사람이 감소시켰다. 아, 나쁘죠. 그렇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암 걸릴 확률이, 여러분이 암 걸렸으니까 확률이 떨어졌다. 악하잖아요, 악해. 네, 여러분. 근데 이제는 진짜 기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드릴 수 있다는 이 행운을, 이 복을 다 함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도 빨리 회복하셔서 이런 놀라운 치유한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전하는 우리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